안녕하세요. 복해나니의 원장 선생입니다. 이 영상은 대구시 북구에 위치한 굿모닝 한의원 김규섭 원장님의 전화 강의 동영상으로서 경관절에 고착이 되었을 경우에 경관절을 주위의 근육들과 함께 고착이 된 부분을 풀어주는 영상이고 교정을 하는 방법입니다. 그리고 경관절의 고착은 후두, 하, 두개골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관절이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후두, 하, C0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후두, 하 쪽에 고착된 부분을 풀고 경관절을 풀어주시면 조금 더 완화된 방법으로서 치료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이상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상지 운동에 가장 축이 되는 근위의 근절은 견갑골입니다. 견갑골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. 견갑골이 흉곽에 쩍들로 붙어서 안 움직이는 게 하나가 있고, 흉곽 위에서 붕 떠 있는 윙스카플라, 전거근의 약증이라고 하는 문제인데, 사실 전거근 약증으로 날개뼈가 붕 떠 있는 거는 선천성 관절 과다 운동증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. 암만 전거근 강화시켜주고도 스카플라가 흉곽에 붙지 않습니다. 원래 탁월하게 유연하게 태어난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스카플라가 흉곽에 붙어서 가동성이 떨어진 거, 그것을 풀어주는 그러한 이제 수격골을 하면 되고요. 자, 저를 보고 옆으로 누우세요. 그 다음에 아래쪽 손은 삼각근 전면을 잡고 위쪽 손은 열중쇄를 시킵니다. 그 다음에 스카플라 내면, 내연을 잡고 의사가 내연 안쪽으로 손가락이 들어가도록 해보는 겁니다. 잘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안 들어가는 사람이죠. 그냥 들어가다가 딱 치우네요. 어깨 힘 좀 빼보세요. 자, 이 상태에서 최대한 들어간 상태에서 유동술, 치과의 견갑, 흉부관절, 관절 가동 기법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법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뭐 시계방향, 반시계방향으로 돌리는 건데 힘들지요. 자, 좀 들어갔네. 힘 뺐다는 소리예요, 그죠? 자, 오른쪽은 그런 데 들어간 사람이 많은데 왼쪽을 한번 보십시오. 왼쪽이 굳어있는 사람 많죠. 왜? 오르는 자리가 많으니까. 그리고 풀어진 숄더나 대전근개 손상이나 이런 게 오면 또 그 부위에 견갑골이 굳어집니다. 지금 원장님은 비교적 스카플라가 가동성이 좋은 거죠. 자, 여기가 굳어가 손도 안 들어가고 움직여도 안 움직이는 사람 많습니다. 그런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보인 추나 보인 운동법을 이용해서 환자분한테 자가 운동으로 시켜줘.